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1월 13일 화요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 낙폭 크고 하락폭 컸는데 포트폴리오 양호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수세 들어오고 개인 풋옵션 늘어나면 좋겠다 했고 자 반등 강하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던 거 거둬들이면서 상승 전환 아직까지 플러스까지는 안 됩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손바뀜 넣으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굿이죠 풋옵션 30억 규모로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의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98% 이상 주식 생초 탈출 팁 10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풋옵션 개인이 사게 되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올라가죠 주식 생초 탈출 팁 12 여러분들 설득력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으나 기관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오늘 지수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거 한 번 더 확인했고 자 코스피 코스닥 낙폭 축소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다우존스 플러스 0.49% 상승 자 나스닥도 플러스 0.60% 상승 닥터K 포트폴리오 100%로 확충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자 중국도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강보합으로 0.11 상승 20일 지지하려는 의지 강해 보인다 이것이 강하게 돌파해서 60일 넘어버리면 매우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환율 고점 부위에서 밑으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양호 자 프로그램은 마이너스 550억 규모로 코스피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자 플러스 강보합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58입니다 자 시장 상황 보면 그동안 시장 강한 반등 나오는 것을 IT 전기전자에 거의 국한되다시피 그리고 빠져있던 바이오주 들어올리면서 반등 시도 나왔는데 오늘은 시총 상위 1,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바이오주 좀 낙폭 심했는데 땡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주가 현대중공업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편입했는데 현대중공업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신주 돌아서는데 소외되지 않고 KT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자 독보적으로 지금 4%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모양 괜찮고 이제 60일에서 지지받는 모습이고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래서 플러스권이다 포트폴리오 플러스입니다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포트폴리오 플러스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위에 있는 거 플러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빼고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자면요 자 다행히 주가 하락 없이 자 19만 9천원 19만 7천원대 지지하면서 자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안 깨야 됩니다 20만 3천원 안 깨야 되고 깨지면 안되는 21만 1천원 2천원 여기권을 얼마나 잘 돌파 시도 나오는지 중요하겠다 양봉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은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분봉상에서는 5분봉에서 짧게 분봉상에서는 돌려냈기 때문에 양봉 시연하고 있어요 6만 3천원 4천원권까지 얼마나 잘 반등 시도 나오는지 체크하셔라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동안 상당히 낙폭 심했는데 반등 시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HLB는 240일 안 깨는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은 여기
이탈된 저점 권역인 67,000원권까지 얼마나 잘 가는지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그거 테스트 하고 있고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22% 빼더니 13% 반등하고 있어요. 야, 참. 어저께 던졌던 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던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저께 던졌는데 이렇게 반등해 버리면 참, 그죠? 자, 한미약품이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양호. 20일 안 깨면 양호입니다. 자, 여기 446,000원권까지 얼마나 잘 반등하는지 체크하자. 자, 여기 지지권이라 했어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자, 저점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약세입니다. 아직까지 네이처 셀은 별로 관심 없어요. 메디포스트 약합니다. 밑에 있을수록 약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추세가 더 안 좋으니까 그래요. 메디톡스도 20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 잠깐 체크하자면, 자, 현대중공업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비교적 고점 부위지만, 자, 따라 들어갔는데 일단 양호입니다. 주가 매수했어요. 주가 매수.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매수, 여기서 주가 매수, 주가 매수 했어요. 자, 위로 올라가면 1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어요. 고려아연 4% 날랐어요. 야, 세율 땡큐 컨닝 했습니다. 세율이가 어떠냐 물어보고 괜찮길래 잽싸게 집어넣었어요. 얍삽하게. 정작 세율이는 조금밖에 못 먹었다는데 세율 강하게 가는 거는 빨리 파는 거 아니다. 44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볼린저 밴드 하단 423,000원 깨지면 3분의 1 매도, 조금 더 처지는 것 같으면 또 3분의 1 매도, 여기 안 깨지면 홀딩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의 매수세. 장대 양봉의 거래량 급증. 굿. 44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굿이에요. 쉽게 파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세게 깨지려고 할 때 던지세요. 3분의 1. 여기 딱 지지하고 다시 반등 넣을 수 있어요.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KT. 아침에 추가 매수했죠. 여기 인근 추가 매수했습니다. 성공입니다. 34,000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오른 게 별로 없어. 그죠? 여기 상단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굿입니다. 자,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심하게 패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페이크, 이거 페이크다고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밑으로 추가로 쳐질 것 같으면, 여기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인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밑으로 대박 깬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마쳤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이 시장 판단도 맞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밑으로 쳐질 것 같으니까, 다 던지려 했습니까? No. 확충했습니다. 포트폴리오 100%입니다. 자,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었는데, 자, 장중에 중국이 2% 이상 안 빠지면 양호하다 그랬고, 안 빠지고 마이너스권에서 조금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권으로 전환했고요. 환율도 적당하고, 자, 이것도 심하게 안 빠지면 된다 했어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확충하는 데는 다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했다. 겐 또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아예 꼭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매도 포인트거든요. 선물 없이 매도 포인트예요. 그런데 요거 페이크다 이야기했어요. 올라갑니다. 왜? 거기서 밑으로 죽일 것 같으면 저기까지 안 올려요. 누가? 외국인이 들어 올렸거든요. 아, 그까지 안 들어 올린다니까요. 진짜로 패대기 치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그냥 박살내버려요. 거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는 척하다 더 밀려버리는데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 딱 밀리는 척 하는 거 요거 꼬시는 거거든요. 때려라 밑으로 빠질 수 있다. 물타기 나오게 만들고 여기 이런 데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풋옵션하고 풋옵션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물타는 거거든요. 선물 매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타는 거라고요. 저항권이라고 자꾸 물타는 겁니다. 그러면 메롱하고 땡긴다고요.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지금 1% 정도 플러스인 것 같은데 액액의 1%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2%까지 갔다 왔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5% 10% 안 깨지가 있는 게 다행인 겁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올라갑니다. 이거는 분봉이 좀 쳐져 있는데 왜 추가 매수 했느냐? 일봉을 우선한다고. 여기 딱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콤비네이션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봉이 우선입니다. 여기 딱 지지될 그 지지 라인에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분봉이 이렇게 좀 쳐져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팁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 아이고, 딴 거는 막 우상향 했다고 좋다고 막 살았는데 이거 밑에 쳐져 있는데 왜 살아있지? 생각해봤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왜 살아지? 생각해봤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일봉이 우선이라고요. 일봉이 딱 지지권이에요. 올라가면, 이거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면 굿입니다. 이것도 18,900원, 19,000원 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직가 안 갈라 했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가도 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컨트롤 할 수 있겠죠? 뭐 안정권으로 들어갔어요. 시장도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선물 땡기는 행태라든지 기관이 현물 사주는 거라든지 개인이 풋옵션 계속 늘어가는 거라든지 봤을 때 추가 크게 낙폭 있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나올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 아직도 마이너스 0.9입니다. 근데 플러스 이것도 좀 해서 플러스 나면 플러스에요. 플러스. 야, 사실 어저께 걱정 좀 했거든요. 어저께 12시 넘어서 잤지 않습니까? 시장 딱 보는데 마이너스에요. 야. 그래서 아침에 좀 잘 돼야 될 텐데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찝찝하지 않은 거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그래도 잘 가서 다행입니다. 예감이 좀 있거든요. 닥터케이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트레일링 스탑 좀 더 올립니다. 이거 한 요 정도 깨지면 던지세요. 요 정도 42만 2천원 정도 깨지면 던져라. 1% 내주는 겁니다. 왜? 더 갈지도 모르는데 44만까지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더 남았어. 가는 놈이 원래 더 잘 갑니다. 깨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쉽게 던지지 마세요. 가는 놈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던지지 마세요. 못 쫓아오니까 더 갑니다. 못 쫓아가겠죠. 4%나 올랐는데. 그럼 더 간다고요. 땡기는 애들이 쉽게 땡깁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3개 돌파했습니다. 여기만 돌파하고 강하게 땡겨버리고 보합 이상만 딱 땡겨버리면 그 다음날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KT 양호하고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3400원 인근이 고점이거든요. 비교적 고점 인근입니다. 그러나 상승 동력 충분합니다. 여기 충분히 쉬어줬고 딱 올라가면 위로 잘하면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일 아침 중요합니다. 장착할 때 빨리 못 보는데 갭 상승해서 밑에 밀리고 하면 적당히 끊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일일이 다 말 못하니까 여기 3400원부터는 적당히 끊어 나가도 됩니다. 어떻게? 세게 안 밀리고 아까 이거처럼 고려아연처럼 쭉 들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올라갔는데 막 언봉 보일러 하고 막 흔들흔들한 것 같으면 적당히 끊어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지에서 매수하고요. 어떤 지지? 여기 지지에서 매수하고요. 저항에서 매도하고요. 수익은 차익 실현 잘 해나가고요.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깨지게 되면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시장과 수급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개명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부 전략,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만 딱 폴드에 올라 있으니까 그것만 달달달달달 한번 해보십시오. 실전 적용에 아무 무리 없는 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셀트는 삼행지 아까 체크했죠?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양봉을 크게 세우면 크게 세울수록 좋아요. 음봉 어저께 떨어진 거에 아직까지 거래량 못 미치죠? 이 거래량보다 더 넘어서고 양봉 강하게 절반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12만 5천 권까지 강하게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좀 피시피시하고 있습니다. 팁 하나 더 드리죠. 강하게 상승하는 놈들 있죠. 강하게 상승하는 놈들 20일 깨지면 조금 릴렉스 하면서 봐야 돼. 깨진 척하다 탁 들어오는 거 많거든요. 강하게 간 종목 그러면 딱 잘 보고 있다 깨지려고 하면 잘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확실히 깨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매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잘 가는 거는 이해했다 3번 이해했다 3번 잘 가니까. 현대중공업도 여기 안 깨면 문제없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아, 이번에 포트폴리오 한 5%만 먹었으면 좋겠다. 야. 너무 좋겠지, 그러면. 지금 한 1. 몇 프로 되지 않냐? 1. 한 2, 3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 그것도 거래 수수료도 반영된 게 1% 정도잖아. 시장 약간 저항권에 오긴 왔는데 여기 약간 저항권에 오긴 왔어요. 근데 선물 안 꺾어요. 선물 2700계약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선물 안 꺾고 개인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럼 끝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죽으라고. 이거 다 죽으라고. 안 던져? 알았어. 끝까지 땡깁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굿입니다. 얘들 계속 매도 나오잖아요. 그죠? 야, 하락 추세인데, 뭐, 응? 응? 미국도 그렇게 대박 빠졌는데, 자꾸 머릿속에 그거 생각하면서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한다고요. 여기 저항권인데, 더 때려요. 더 매도. 물타기. 깨는 척 하다가도, 들어올리면, 쟤들이 안 던지면 안 던질수록 양호입니다. 올라갈 가능성 더 있어요. 현물은 외국인이 뭐 막판에 기습적으로 어떻게 될란가 몰라도 오늘 기관은 현물 사기로 작정했어요. 기관은 대부분 아침에 기조 그대로 밀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생각합니다. 3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몇 개 누르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보고 계신다면 중간에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보면 꼽혀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왼쪽에 보면 좋아요 있거든요. 좋아요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기면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누른 분 계시면 빨리 눌러보십시오. 무료 방송하는데 그죠?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체크합니다. 10개 이렇게 하면 저 할 맛 안 나요, 진짜. 14개. 그죠? 14개. 자, 크게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게 전부니까. 자, 뭐 체크하셔라? 마무리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 우상향으로 다 거의 다 이거는 돌려냈고요. 이것도 돌려내기 일보 직전이고요. 이거는 지지권에서 이것도 돌려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장, 마이너스권에서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양봉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둘 다
망치형입니다. 아래꼬리 단. 이 양복 몸통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좋고, 자, 외국인이 안 던지고 계속 3,000계약 가까이로 선물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계속 3,000계약,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거의 반대 포지션이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개인이 안 던지면 안 던질수록 지수 더 올라갑니다. 주식 쌍초 탈출 팁 10. 그죠? 그리고 풋옵션 36억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진다고요. 지수 빠집니까? 올라가죠. 이거 잘 체크하십시오. 그럼 돼요. 그리고 아까 해외 선물 그리고 중국 시장 체크하셨죠? 변동성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은 그동안 반등 주도했던 IT 전기전자 두드려 펴면서 지수 눌려놓고, 그 다음에 전일까지 낙폭 심했던 바이오주 반등시도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닥터케이 포트는 양호하게 순항 중이다. 한 번 더 내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소에 들어오면서 20일 강하게 돌파해버린다면 포트폴리오 불을 뿜을 수 있다. 파이어! 양아, 파이어!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양이 파이어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8시 40분부터 1시간인데 오늘 2시간 했어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종 딸랑딸랑 알림 반드시 수신하도록 설정해 놓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마구마구 같이 보자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로 슈퍼챗 있는데 닥터K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감 방송은 좀 늦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자,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